교과서 속에 숨어있는 과학 원리를 재미있는 실험으로 알아보는 시간. 오늘의 주제는 고등학교 화학 교과서에 나오는 다양한 모습의 물질 중 기체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실험을 함께할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주위의 다양한 물질은 고체, 액체, 기체라는 세 가지 상태로 존재합니다. 이 중 눈에 보이지 않는 기체는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은 다양한 실험을 통해 여러 가지 기체의 성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게가 있는 물질입니다. 또 분자 운동이 매우 활발해서 그릇에 담으면 퍼지는 성질이 있죠. 때문에 모양과 부피가 일정하지 않으며 외부의 압력이나 온도에 큰 영향을 받는데요. 오늘은 기체를 알아볼 수 있는 다양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기체에도 질량과 부피가 있을까요? 이번 실험에서는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 분자량 구하기.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로는 드라이 아이스, 막자와 막자 사발, 눈금 실린더, 빈 페트병, 저울 등을 준비해 주세요.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실험실의 온도와 기압을 알아야 합니다. 기압은 지금 날씨에 적용된 현재의 기압을 이용하는데요. 기상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자량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현재의 온도와 기압을 메모해 주세요. 기압은 HPa라고 쓰고 헥토파스칼이라고 읽습니다. 이제 건조된 페트병의 뚜껑을 닫고 질량을 측정합니다. 전자저울로 측정한 페트병의 질량은 21.52g입니다. 측정한 페트병의 무게를 기록해 놓습니다. 드라이아이스는 영하 78.1도씨에서 승화하는 물질로 얼음보다도 훨씬 낮은 온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이아이스를 다루실 때는 반드시 장갑을 끼고 다루셔야 합니다. 막자와 막자 사발을 이용해 드라이아이스를 빻아줍니다. 가루로 만들어진 드라이아이스를 약숟가락을 이용해 페트병에 담아주세요. 그리고 드라이아이스가 기체로 될 때까지 기다려주는데요. 이렇게 페트병 속의 뚜껑을 닫지 않은 채 승화시켜줍니다. 페트병 속의 공기는 빠져나가고 이산화탄소만 채워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드라이아이스가 모두 승화되면 병 내부의 온도가 상온과 같아지도록 조금 더 기다린 후 병의 뚜껑을 닫고 질량을 측정해 주세요. 이제 페트병의 부피를 측정하는데 페트병에 물을 가득 채우고 눈금 실린더로 옮깁니다. 눈금 실린더에 페트병의 물을 큰 비커로 옮기는 것을 반복해 주세요. 큰 비커에 페트병의 물이 모두 옮겨지면 물의 총 부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물의 무게와 페트병의 무게, 이산화탄소의 무게값을 알아봤습니다. 이 값들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이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이란 압력, 부피, 그리고 온도와 기체 상태량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입니다. 아직 배우지 못한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공식일 텐데요. 고등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산기체 상태 방정식을 이용하면 기체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기체의 분자량은 압력, 부피 분의 질량, 기체 상수, 절대 온도의 곱으로 나타나는데요. 오늘 실험을 통해서 얻은 자료값들을 넣어서 구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은 약 44입니다. 실험실의 온도, 현재의 기압, 건조된 페트병의 질량과 드라이아이스를 승화시켜 이산화탄소를 채운 페트병의 질량, 그리고 페트병의 부피로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고체인 드라이아이스는 승화하면서 기체로 변하죠. 이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인데요.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는 페트병 안에 공기를 밀어내고 이산화탄소만 채워져 질량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물질의 양이 많고 적음에 따라 무겁다 가볍다의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물질마다 특정한 값을 갖는 밀도, 이번 실험에서는 기체의 밀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눗방울을 통해 다양한 기체의 밀도에 대해 알아보자. 실험에 필요한 준비물은 아연 조각, 염산용액, 휴대용 산소, 삼각 플라스크와 비눗방울, 그리고 풍선을 준비해 주세요. 뜨거운 물과 드라이아이스가 만나면 더 빠른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드라이아이스는 물의 온도가 높을수록 승화되는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입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적당량의 뜨거운 물을 넣어주세요. 막자와 막자 사발을 이용해 드라이아이스를 빻아줍니다. 삼각 플라스크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어주세요. 드라이아이스는 물과 만나 액체로 변하면서 주변에 열을 빼앗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증기가 포함되어 연기처럼 보입니다. 삼각 플라스크 입구를 호스가 달린 고무 마개로 막아줍니다. 호스의 입구에 비눗방울 용액을 묻혀주세요. 호스 끝에 비눗방울이 생성되는 것이 보이죠? 생성된 비눗방울은 날아가지 않고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산화탄소의 밀도가 공기보다 크기 때문이죠. 다음은 산소의 밀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휴대용 산소 공급기가 필요합니다. 일명 산소캔이라고 하는데요. 산소캔 입구에 비닐봉지를 씌워 산소가 들어가도록 산소캔의 버튼을 눌러주세요. 빨대의 한쪽 끝을 비닐봉지 입구에 넣어줍니다. 그 다음 빨대를 비눗방울 용액에 묻혀주세요. 이제 비눗방울을 만들어볼까요? 산소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눌러 비눗방울을 생성합니다. 비눗방울이 공기 중으로 날아다니다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소로 만들어진 비눗방울은 우리가 평소에 비눗방울을 불었을 때와 비슷하게 나타나네요. 이산화탄소와 산소로 만든 비눗방울, 비교가 되나요? 이산화탄소로 만든 비눗방울은 아래로 무겁게 떨어지고 산소로 만든 비눗방울은 공중에 떼다 다시 떨어집니다. 이번엔 수소를 만들어 비눗방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염산용액과 아연 가루가 필요한데요. 염산은 독성이 강한 화학약품이기 때문에 염산을 사용할 때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장갑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세요. 아연 조각을 넣어주는데요. 염산과 아연 조각이 반응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합니다. 삼각 플라스크 입구에 풍선을 씌워주세요. 풍선이 부풀어 올랐는데요. 발생한 수소 기체가 풍선 안에 모아졌기 때문입니다. 수소 기체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풍선 입구를 잘 잡은 후 풍선 입구에 빨대를 꽂아주세요. 그리고 빨대 끝에 비눗방울 용액을 묻혀줍니다. 수소 기체로 만든 비눗방울은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풍선을 누르면 비눗방울이 생성됩니다. 생성된 비눗방울은 이산화탄소나 산소와는 달리 위로 날아가는데요. 이것은 수소의 밀도가 공기보다 작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산화탄소, 산소, 수소의 비눗방울이 밀도에 따라 각각 다르게 이동하는 것이 보이시죠? 물질의 질량을 부피로 나눈 값, 밀도. 물질은 고유한 밀도를 각각 갖고 있는데요. 물질을 섞었을 때 밀도가 작은 물질은 위로 뜨고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때문에 공기보다 밀도가 큰 이산화탄소의 비눗방울은 아래로 가라앉았고
공기보다 작은 밀도를 가진 수소의 비눗방울은 위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요즘과 같이 더운 날씨에는 탄산음료를 많이들 찾게 되시죠? 탄산음료에도 액체인 음료수, 기체인 탄산가스가 들어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물질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관찰한다면 다양한 물질의 특성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